있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죠. 글씨도 쓰고. 내 앞에 파라솔이 있는 벤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엉덩이에 자신을 내어주는 친구죠. 저는 어느 날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우체부 아저씨의 그 행복 티켓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내가 못했던 도전을 하고 싶었던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 그림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시 또 그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나의 행복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또 떠나면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 들어오면서 그 행복을 내 마음속에 담고 생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마음도 다시 편안해지고, 그리고 정말 휴가 같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엄마의 그 힘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면 힐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잘 몰라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자신이 좀 없었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오래됐고 글도 솔직히 잘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하니까 으쌰으쌰해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서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 이런 걸 많이 하게 됐고요. 생각하고 또 용기가 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림책 만드는 순간순간 용기를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한 주 한 주 그 이제 과업 위제 일종의, 그러니까 숙제 같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보게 돼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뿌듯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아,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추억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겐 동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억들을 남기고 싶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결과 발표회 한다 그래서 구경 삼아서 와봤는데요. 너무 대단하고 그림 실력도 훌륭하고 그 과정도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저도 꼭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부작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는 처음에 저희 그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에 그림책과 커피와 그림책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매년 초에 올해는 무슨 책을 읽을까 막 수다를 떨다가, 아, 우리 책 읽지 말고 책을 만들어 볼까? 그런 작은 아이디어에서 누군가가 그럼 우리도 그림책 만들어 보자라는 정말 지나가는 듯한 작은 한마디가 씨앗이 돼서, 그래서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또 역량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굉장히 말은 그렇겠지만 어떻게 해? 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고요. 하지만 아까도 보셨고 지금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결과물을 냈듯이 그랬던 선생님들이 그 힘들고 가정을 다 돌봐가면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정말 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서로서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했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모이세요. 모여서 커피 마시고 꼭 책을 함께 책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